월 100만 원의 자동화 수익만 있어도 몇억 이상의 가치를 하는데 이걸 땡전 한 푼 들이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기회는 시대가 변할 때 잡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일주일에 딱 하루만 일하고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부자의 기준을 만드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흙수저였던 제가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하루만 일하고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새로운 수입이나 할만한 부업을 찾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께서 부업이나 추가 수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자유,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렇게 부업이나 추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해보시는 걸 더욱 추천드려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부업은 시간적이나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하는 부업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온라인으로 돈을 벌어봤다는 경험만으로 새로운 세상에 눈을 크게 뜨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알바만 해보다가 온라인으로 처음에 돈을 벌어봤을 때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내가 몰랐던 세상이 너무 많이 있었네, 우물한 개구리였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온라인으로 수익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돈을 벌기로 결심하셨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온라인 수익화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해야 하는 수동화 수익이고 한 가지는 우리가 딱 한 번만 해두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자동화 수익이에요. 계속 작업을 해야 하는 수동화 수익은 액티브 인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는 일회성 부업이나 알바와 같은 거고 딱 한 번만 해두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자동화 수익은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서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만 들여둔다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돈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기른다고 생각을 해요. 나무가 처음 자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 자란 후에는 관리만 해줘도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랑 같은 거죠. 제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일하고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 두었던 덕분입니다. 자동화 수익을 만든다는 게 처음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쉬워 보이지 않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운이 좋게도 우리는 시대가 변한 지금 온라인을 통해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 가장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구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쉽게 얻으실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 누구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자동화 수익을 땡전 한 푼 들이지 않아도 가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수저, 아니 아무것도 없던 무수저 출신인 제가 해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 자동화 수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처음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블로그라고 생각해요. 블로그도 처음에는 큰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지만 포스팅을 조금씩 해둔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관리만 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도 잘못 운영하면 자동화 수익이 아닌 반자동 수익이나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해야만 하는 수동화 수익이 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시작하실 때 운영을 잘해줘야 해요. 블로그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도 많이 다뤘으니까 블로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온라인 자동화 수익은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데요. 플랫폼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 없이 네이버 카페나 밴드, 오픈 채팅 같은 걸 활용해서 간단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똑같이 가진 사람 100명 정도를 모아서 같이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며 함께 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예시로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 100명을 모았다면 거기서 여러분께서 써보고 좋았던 제품을 소개해서 같이 공동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요즘 많이 하시는 쿠팡 파트너스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 네이버 카페에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광고 배너를 달거나 공지글을 적어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어요. 다 이야기하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이것만 따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진짜 여유롭고
나눌 수 있는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시간과 맞바꿔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이 자동화 수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이 자동화 수익을 만들려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소득을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이 금융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이 시드머니가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소액이라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솔직히 자산시장에서는 소액이라 한들 누군가에게는 엄청 큰 돈이고 그걸 잃게 된다면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똑같이 처음에는 500만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하고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았고 그래서 이런 초기 자본 부담 없이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아무 리스크 없이 온라인으로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조금씩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 100만원 정도의 자동화 수익이 있으면 아파트로 치면 몇억 이상의 가치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땡전 한 푼 드리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새로운 수익이나 부업을 찾아보신다면 지금같이 좋은 시대를 잘 이용하셔서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선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